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스위트홈으로 핫한 스타 고윤정도 예고 준비부터 한 미대의 언니였네요. 미대 언니가 알려줄게 라는 컨셉으로 바스키아 알아보겠습니다. 모나리자를 이렇게 그린 바스키아. 그래서 낙서 화가라고도 불리는데요. 1960년 미국에서 태어나 88올림픽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림이 젊고 감각적이며 톡톡 튀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했던 바스키아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2월 7일까지인데요. 롯데타운에 있는 영화관에서 바스키아와 관련된 영화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스키아에 대한 레벨 1, 상식적인 스토리와 영화, 그리고 이번 전시를 중심으로 관람편까지 살펴보고 코로나로 걱정되는 인사동 전시 풍경 어떤지 지난 한 달간 인사동 거리와 전시 리뷰합니다. 먼저 바스키아전 할인 정보부터 전하겠습니다. 롯데뮤지엄이 벌써 개관 3주년이어서 티켓을 20% 할인해주는 행사를 합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 현장에서만 본인의 한정에서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하는데요. 바스키아는 사후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미술, 음악,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되며 주목받고 있는 화가죠. 빅뱅의 지드래곤, BTS, B, 배우 하정우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파카소, 마돈나, 비욘세 등 유명 스타들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명 가수 제이지는 바스키아에게 영감을 받은 곡을 여럿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배우 하정우 선배님도 바스키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BTS, RM, 배우 고수, 이상윤, 팔로알토 등 스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능도 있죠? 천재 아티스트의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바스키아는 1980년대 초 뉴욕 화단의 혜성처럼 나타나 8년 동안 3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27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개성을 정립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롯데뮤지엄 전시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영화는 주말에도 상영할 때가 많지 않으니 시간은 꼭 체크해보고 계획 짜셔야겠습니다. 바스키아의 절친 탐라 데이비스가 만든 다큐멘터리에는 바스키아가 어떤 방식으로 작품 세계를 만들어 왔으며 또 변화해 왔는지 20년 전에 촬영했던 인터뷰를 담으며 작가의 가까이에서 섬세하게 기록을 남겼는데요. 감독은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80년대 유명 아티스트,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등 친밀했던 주변 인물들의 회고록도 남겼습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 더 레이디언트 차일드. 영화는 197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바스키아가 아티스트로서 초석을 다졌던 시기입니다. 그의 예술적 근간은 어디까지나 뉴욕에 있었습니다. 활기찬 리듬과 북적대는 소리, 바스키아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삶을 작품에 녹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에는 뉴욕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던 음악, 미술, 역사, 정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 뉴욕의 재정은 파산 직전이었고 치안은 사상 최악에 이르렀던 시기로 인종차별도 심해 억울하게 당하는 흑인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는데요. 불안과 폭력이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시대라 불렸던 시절, 그만큼 문화예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스키아는 친구 알 디아즈와 세이모를 만들었습니다. 흔해 빠진 낡은 것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 거리 곳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는데요. 브루클린과 소호 거리 곳곳에 물질 만능주의와 권위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새로운 미술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유행의 집결지였던 클럽 입구부터 당대 가장 흥미로운 전시를 개최한 갤러리, 아파트와 계단에 이르기까지 세이모는 1970년대 후반 뉴욕 다운타운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흑인으로 살기에 더욱 쉽지 않았던 시대에 사회적 영웅으로 대접받던 흑인 복서나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을 바스키아는 롤모델로 그리며 서명 대신 머리에 왕관을 그려 넣어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꿈을 찾아 무작정 뉴욕으로 올라온 마돈나의 무명 시절, 엄청 유명해질 거라며 마돈나를 소개했던 그. 당시 마돈나와의 연애는 석 달 만에 끝났지만 서로 영감을 주고받던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성공한 아티스트로 기록되고 있죠. 마돈나의 말에 따르면 바스키아는 영감이 떠오르면 새벽 4시에도 벌떡 일어나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바스키아는 거리에서 엽서를 팔기도 했다는데요. 그때 식당에 들어가는 워홀을 무작정 쫓아가서는 엽서를 강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0달러에 팔겠다던 바스키아에게 워홀이 너무 대충 그린 그림이라며 거절하자 당신의 그림도 그렇지 않냐고 대꾸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이 둘은 취향이나 스타가 되고 싶었던 열망도 비슷했기에 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팝아트의 선구자로 유명해진 워홀의 전폭적인 지지에 바스키아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80년대 영앤 리치가 된 바스키아에게 유명인이 된 빛과 그림자는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마약에 빠지게 된 바스키아. 모마에서 워홀과 2인전을 한 것도 혹평에 시달리면서 둘은 동성연애 중이다. 바스키아는 워홀의 애완견이다 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남 걱정할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만 이 루머의 누군가는 끝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해야겠죠. 이른 나이에 스타가 된 바스키아는 유명인이라서 짊어져야 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속해 있던 갤러리도 잃으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987년 예상하지 못했던 워홀의 죽음으로 허망해진 바스키아는 붓도 잡지 못할 정도로 마약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바스키아는 끝장났다는 루머가 돌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8년 동안 2,5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2017년 경매가로 워홀을 뛰어넘기까지 했던 바스키아. 20대의 청년이었던 바스키아의 그림에 매료되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부글부글 끌어넘치는 사연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뉴욕에서 네로라 하는 예술가들은 모두 모여들던 이스트빌리지의 유명 클럽, 클럽 57과 머드클럽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키스 에링 등 많은 아티스트들과 예술적인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클럽은 아티스트가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였던 힙합, 펑크, 패션, 대중문화와 스트리트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사교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르의 혼합예술은 뉴욕 문화계의 필수 요소였다고 합니다. 젊은 아티스트들은 그 안에서 예술이라는 형태로 토론을 벌이곤 했는데 대중들은 멀게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류사회의 공연이나 전시에 반항해 자유롭게 예술을 즐기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실험적인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자유와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음악과 미술, 시와 영화, 무용과 연극 등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콜라보했는데요. 결국 많은 갤러리가 이 새로운 물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술계에서 화제의 인물이 된 바스키아가 있었고요. 장 미셸 바스키아 더 레이디언트 차일드는 혼란스러우면서도 활기찼던 시절의 인터뷰 영상과 아카이브를 담아 흥미를 더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레리 가고시안 등 바스키아와 친했던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 바스키아의 불꽃 같았던 예술세계. 궁금하시면 2월 7일까지 하는 전시회부터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아트진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시 정보 담고 있습니다. 전시 소식과 함께 댓글로 궁금한 작가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트진 댓글이 미술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스키아 전 네이버 전시평에 이어서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걱정되는 인사동 거리 풍경부터 전시 리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티스트와 피카소를 라이벌이었거든 사실은. 그런 아티스트와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면 훨씬 더 재미있지. 사진 작업 일을 하고 있죠. 네, 이름은 정상기 작가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진가들이 다양한 사진을 찍게 돼요. 제가 많은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한라산 영실에서 이제 입새오름을 올라가던 도중에 등산로 주변에 있는 큰 아름드리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새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겨울에는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잖아요. 가지들이 앙상한데 거기 새집처럼 더 우울하게 이렇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15m에서 20m 사이 그 정도 높이 있는데 그걸 좀 당겨서 이렇게 봤죠. 오, 너무너무 예쁜 빨간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 겨울에 이렇게 빨간 열매들이 맺혀 있다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붉은 겨우사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됐죠. 그해 아마 10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고구마 찾아다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는 컬러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우연찮게 빨간색의 열매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흑백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다른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작품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한라산 붉은 겨우사리라는 그 사진을 찍게 된 거죠. 그 겨우사리라는 그 식물이 좀 독특해요. 가장 추운 한 겨울에 열매가 그 새들의 부리에 막 크게 맞게끔 열매가 딱 그 정도 커요. 앙증맞게 아주 예쁘거든요. 그 새들이 그걸 먹고 나무에 가서 이렇게 배설을 하면
그 안에 씨앗이 있거든요.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새가 배설을 했을 때 그게 다른 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생을 하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식물의 어떤 강인함, 독특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 이제 전시 하는 그 작품들을 관람객들이 보시면서 한 겨울에 열매를 맺어서 강하게 이렇게 이제 생존하고 번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 관람객들도 좀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겨울만 되면 애인 만나러 막 가요. 그래서 설레이고 그게 너무 좋아요. 출근하다 말고도 그냥 이렇게 눈이 오면은 한라산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거의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참 재밌는 일이에요. 뭔가의 애정이 있다든가 폭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화 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항상 카메라를 챙기고 가요. 뭐 때론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도 챙기고 가는데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걸 다시 보내주고 찍을 때도 물론 재미있지만 찍고 나서 이제 잘 찍혔나 제가 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제가 보고도 예쁘네 그러면서 제가 즐거워해요. 사진은 아마 평생 함께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